자, 이번에 1대1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방 핵인 것 같아요. 핵이죠? 네. 오토마인 핵. 종합핵이죠? 종합핵을 한번 해볼게요. 적어 골랐던 것 같은데? 테란으로 하면은, 예? 고수핵 아니면은 이길만 할것 같거든요? 아, 근데 위치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냥. 그냥 해도 테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상대방이 핵 사용하더라도 적으면은 글쎄요, 빨무에서는 테란이 너무 좋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 자신감 가지고. 난 절대 안 진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더라도 뭐. 예, 별로 쪽팔린 게 아니니까요. 저는 별로 안 창피하죠. 상대방은 핵 쓰는 사람인데. 핵 상대로 해? 이기면은 좋은 거고. 져봤자 어차피 뭐 손해볼 것도 없고요. 그쵸? 여러분? 당하도록 할게요. 상대방도 안 나가네. 나중에 드랍핵 쓸라나? 근데 런처 사용하면은 드랍핵 안 먹히지 않아요? 먹히나? 안 먹히는 거 같은데. 먹힐라나 모르겠다. 또 제가 1대1 유저라서, 예? 또 태처전 하면은 또 테란 야무지게 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장난이고요. 예. 아, 위치만이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위치를 안 알려주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언제 완성되냐? 완성됐다. 하고 찍고. 정찰 가, 너는. 빨리 정찰 가.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정찰이란 말이야. 야야야, 미네랄 물고 있는 거 아깝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마린을 뽑아주면서. 상대방이 일단은 6인용 맵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6인용 맵 맞지? 6인용 맵이죠. 천천히,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여기선 무리하면 안 돼요. 일단 천천히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무난하게 가야 돼, 무난하게. 정석대로 움직여보도록 하죠. 토리 하나 올리고. 가스 하나 더 파야 돼. 이게 팩토리까지 운영하려면은 원가스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적어도 풋가스는 파줘야 됩니다. 잠깐만,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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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진짜. 지금 서플 막히면 스팀 업그레이드 하고. 좋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설마 상대방 아웃인 건 아니겠지? 진짜 아웃이면 진짜 짜증 날것 같아. 압박 한번 가자. 5시일 수도 있으니까 9시는 배제하고 그냥 압박 한번 가볼게요. 선큰 짓겠지? 핵이라면은 선큰 짓기만 압박만 해도 이득이니까. 어디지 상대방? 5시이길 바란다 진짜. 아, 9시면 진짜 안되는데. 제발 5시 해라. 오케이. 오, 야야야야야야. 뭐하냐? 뭐야, 마린들 왜 이래? 마린들이 이상한데? 아니, 마린들이 약간 좀 이상해, 방금. 주인을 잘못 만났나? 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아니, 뭔가 이상해, 마린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알았지? 무리할 필요 없어. 얘는 왜또 여기로 가냐. 상대방이 그때 저글링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못 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노리는 거지.
그걸 노리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벙커는 안전하게 지어놔야 되겠다. 상대방 핵이어가지고 오 멀티 커맨드 사용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쫄았어 쫄았어. 배럭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마린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오 화면 많거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진심. 뭐하냐 물음표 한번 쳐줍니다. 이렇게 물음표 한번 쳐줘요. 원래 물음표 한번 쳐줘야 돼. 도발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도발 가벼운 도발. 핵 쓰고도 뭐하는 짓이냐. 예. 좀 심하다 상대. 핵 쓰면은 다 보일텐데 저렇게 꼬라박을 필요가 있나? 안그래요? 3탱크 되면 가야되겠다. 베슬 딱 나온 시점에 딱 가면 될 것 같은데. 한방 타이밍 잡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베슬이 나오면은 상대방이 럭커를 아무리 빨리 뽑더라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엠비 하나 돌릴까? 아, 팩토리 하나 돌릴까? 자, 베슬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오케이 베슬 나왔다 베슬 나왔다. 베슬 나오는 시점에 3탱크 딱 나오네. 와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의도치 않은 건데 기가 막힌 타이밍 잘 나왔죠. 가자 가자. 3탱크 원 베슬. 자 그리고 후타는 빠벳을 뽑아요. 빠벳을. 왜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핵이기 때문에 몰래 그 저글링으로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를 좀 막아놓으면서. 지금 저글링 쓰기도 좀 글렀다. 근데 돈이 있을라나? 혹시 모르니까 빠벳을 뽑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았어. 이기겠는데 이거? 너무 유리한데? 좋았어. 막아봐. 툴 더 올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많이 뽑아주면서 탱커 여기다가 해놓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베슬은 딱 가가지고 왼쪽에다 이래저래 딱 걸어주고. 그렇지 이겼죠? 안 나가나? 핵 쓰고도 핵 쓰고도 지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